안녕하세요. 실전 미용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아는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타일은 숏컷 같아 보이는 숏단발, 숏단발 스타일인데요. 좀 에어감이 넘치고 공기감이 넘치는 그런 질감 처리 기법까지 담았으니까요.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바로 들어갈게요. 머리 전체를 곱게 뒤로 빗어서 귀 뒤로 뽑아준 다음 원하는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일자 라인이 좋으면 일자로, V라인이 좋으면 V라인으로, U라인이 좋으면 U라인으로, 반대로 A라인이 좋으면 A라인으로. 쉬운 커트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베이직은 먼저 미끼장을 설정을 한다는 건데요. 미끼장을 설정을 하고 라인에 맞춰서 층을 내다보면 커트 자체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쉽게 커트를 가고 좀 디테일한 질감을 통해서, 질감 처리를 통해서 좀 공기감과 볼륨감을 좀 줄 수 있고 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층을 어느 정도 늘지 총 3개 섹션, 언더 섹션, 미드 섹션, 그 다음에 오버 섹션까지 애초에 정했던 층 그대로 3개 다 똑같은 층으로 내어줍니다. 대략적으로 뭐 한 45도 정도 되는 층에서 내가 처음에 잘랐던 층을 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제일 기점에 기장을, 처음에 기장을 설정했던 그 부분을 연결시켜줍니다. 보통 사이드 베이스 1번, 프리 베이스 1번, 언더 베이스와 사이드 베이스의 중간 정도. 마찬가지로 미드 섹션도 잘랐던, 아래에 잘랐던 각도 그대로 가이드에 맞춰 잘라주시고 사이드 베이스 1번, 프리 베이스 1번 정도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 잘랐던 가이드와 그대로 똑같이 만나게 돼요. 잘랐던 가이드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처음에 베이스 라인을 아주 심한 A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사이드 베이스만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좀 더 U라인에 가깝게 처음에 가이드를 설정을 했다면은 사이드 베이스 다음에 언더 베이스로 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기장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최초의 기장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베이스의 방향이 좀 달라지니까요. 지금 보시면 사이드 베이스 1번, 프리 베이스, 그러니까 언더 베이스와 사이드 베이스의 중간 정도 되는 베이스를 한번 달라주는 거고요. 사이드 머리는 그냥 뒤에 머리 가이드 그대로 45도로 한 번에 달라줍니다. 쉽죠? 오늘 좀 디테일하게 질감을 들어갈 거라서 베이스 커트는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사실 베이스 커트가 중요한데 요즘 고객님들은 이제 감성적인 그런 느낌의 커트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약간 퍼스널에 맞춰서 질감 처리를 들어가는 게 선호하는 편이고요. 기존에는 좀 쉬운 커트 위주로 좀 쉽게 질감 처리하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다면은 오늘은 약간 디테일한 질감 처리를 통해서 고객님의 모량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공기감을 주는 방법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탑 부분에는 코너만 정리해주고요. 코너는 정말 살짝만 정리를 할게요. 너무 많이 자를 경우에는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층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는 너무 스퀘어 라인으로 무겁게 떨어지지 않게 정말 가볍게 코너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거나 했을 때 그런 뒤로 넘겼을 때의 율동감을 좀 더 표현해주기 위해서 앞부분으로 머리를 빼서 앞부분이 좀 더 짧아지게 다시 한번 진행할게요. 기본적으로 사이드는 지금 사이드 베이스로 뒤로 당겨서 자르는 머리이기 때문에 앞쪽이 굉장히 무겁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쏟아지는 머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뒤로 넘길 때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너무 무거워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머리를 앞쪽으로 빼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연결감적인 부분이라든지 고객님이 집에서 들어가셔서 손질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앞머리는 가볍게 사이드가 길어지게 해줍니다. 앞머리 질감 처리도 살짝씩 딥닝 가위를 통해서 끝에만 조금 자연스럽게 날려주는 거 있네요. 그 뒤에 오늘 질감 처리는 총 5개의 섹션을 이용할 거고요. 모량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기를 먼저 모량 정리를 합니다. 딥닝 가위를 두피의 완전 끝까지 해서 2-3cm 간격으로 모량을 정말 살짝씩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션에 나눈 거에 맞춰서 총 3개의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해줄 건데요. 먼저 목은, 모관, 모선 이렇게. 사실 목은, 모관, 모선을 그냥 이렇게 말로 표현하려고 나눈 거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총 3개의 그런 구역을 나눠서 위에 3분의 1 정도를 모근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간 부분은 모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끝머리를 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근 쪽으로 튜닝감을 주는 거는 무게감을 줄여주기 위한 튜닝 방법이고 정말 세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닥가닥가닥가닥. 그리고 이 중간 부분, 모관 부분은 율동감을 좀 더 주기 위한, 공기감을 좀 생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튜닝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 모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커트 선의 라인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먼저 모근 부분, 튜닝 처리를 세로로 해주고, 목관 부분을 튜닝 처리를 해주고 끝라인 떨어지는 우선 부분을 가위 자국이 남지 않게 커트 라인이 너무 투박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감 처리가 들어갈수록 당연히 커트의 완성도나 퀄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량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이랄까 2-3cm의 간격으로 완전 뿌리 끝에서 이렇게 튜닝을 쳐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벼워지거든요. 저렇게 튜닝을 쳐도 괜찮나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완전 모근 쪽에 튜닝을 쳐주는 거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사람이 하루에 100개 정도의 머리는 빠지잖아요. 빠지는 거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막 너무 많이 뿌리에서부터 쳐버리면 좀 곤란하지만 정말 튜닝 가위를 통해서 그냥 가볍게 쳐주는 정도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겉단은 가위의 3분의 1만 정말 닫으면서 아주 소프트하게 닫으면서 내려올 거고요. 절대로 겉단에 튜닝이 들어가서 좀 지저분한 거를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부분에 튜닝 처리를 해서 많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겉단은 철저하게 감각적이지만 가위날을 끝까지 닫지 않고 3분의 1 정도만 닫아주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목은 뭐 모관 모선은 그냥 표현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머리의 3분의 1 지점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무게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다음 중간 부분에 율동감을 주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 3분의 1 지점은 끝 라인에 부드러운 질감을 주기 위해서 잘라준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총 5개의 섹션을 나누고 사이드는 보통 3개에서 2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섹션으로 잘라주면은 충분히 디테일한 커트를 완성시킬 수 있을거에요. 겉라인은 가위를 끝까지 닫지 않고 잘라줘요. 그래서 베이스 커트는 5분 안에 끝났지만 질감 처리는 거의 10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커트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질감 처리도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디테일한 질감을 잡으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바리나를 뒤집어서 양쪽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뒤집어서 잘랐고요. 마찬가지로 모량 감소, 이렇게 무게감을 없애고 물동감을 주고 그다음에 끝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겉라인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자연스럽게 각의 날을 3분의 1만 닫으면서 이렇게. 커트는 끝이 났고요. 샴푸 한번 하겠습니다. 샴푸를 하고 왔더니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남아있는 부분에 빅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물동감도 주고 가벼움도 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딱 무거운 부분이 있죠. 저거가 아마 백포인트 백백의 백머리는 동일한 각도로 다 45도로 정도로 잘랐기 때문에 뭉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는 진짜 가볍게 보여드릴 건데요. 드라이는 힘을 최대한 빼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좀 힘을 빼고 그냥 가볍게 결 정리 위주로 해주는 게 제일 예쁘고요. 어떤 고객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머리 드라이를 미용실에 해주면은 약간 볼륨감이 하늘을 뚫고 갈 것 같다라고. 볼륨이 필요한 머리는 철저하게 살려주시는데 요런 머리는 오히려 볼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 드라이는 해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커트가 완성된 모습이고 깔끔하게 결을 정리하고 이제 공기감과 텍스처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아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